아시아티카가 시카요? 원래는 병풀 추출물 안에 이 성분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기준을 볼 때 중간에. 근데 사실 센텔라 아시아티카랑 저희 미팅하러 왔어요. 네. 오늘 대본이 그래서 시카? 네, 이번에 시카로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아까 내가 대본을 보긴 봤는데 제대로 아직 이해가 안 되고 대본을 만든 것 같아서. 그럼 센텔라 아시아티카가 시카야? 그거를 줄임말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일단 센텔라 아시아티카가 시카의 줄임말이라는 건 아니고 사실 시카라고 하는 거는 원래 프랑스어에서 유래가 된 거고 시카트리스라는 게 원래 시카의 어원이거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시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사람들이 쓸 때 진정 뭐 보스, 그 다음 학념 뭐 이런 개념 아니면 재생 이런 개념으로 쓴단 말이야. 근데 보통 우리가 시카라고 표현하는 걸 딱 했을 때는 처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센텔라 아시아티카라고 생각을 해. 근데 사실 센텔라 아시아티카랑 병풀이랑 같은 얘기야. 병풀 들어봤지? 네. 병풀이 뭐냐면 병을 고치는 풀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거야. 그래서 병풀이야. 예를 들면은 옛날에 호랑이가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이런 상처가 나게 되면 어떤 풀밭에 뒹굴었대. 근데 그 풀밭을 보니까 병풀인 거야. 그래서 그 병풀을 옛날에는 호랑이풀이라고 한 거야. 호랑이가 상처 치유를 위해서 뒹굴었던 풀밭에 났던 풀. 그래서 병풀을 호랑이풀이라고 하고 이 병풀과 호랑이풀의 학명이 센텔라 아시아티카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야. 병풀이랑 호랑이풀이랑 센텔라 아시아티카는 같은 단어야. 같은 단어. 어떤 사람은 이건 병풀이고 이건 센텔라 아시아티카라고 하는데 같은 거니까 혼동하지 말고. 근데 이 질문 보고 내가 그랬는데 모든 시카 크림 안에는 센텔라 아시아티카가 들어있다. 이게 무슨 얘기야? 그 시카 크림인데 이게 또 마케팅 단어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한 의도는 이제 모든 시카 크림에 이 병풀 추출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질문한 건데 사실 X잖아요. 그럼 흔히 시중에서 얘기하는 시카 크림에는 센텔라 아시아티카만 들어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치? 그 네. 시카 크림이라는 개념 자체를 소비자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네. 일단 시카 크림이라고 한다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아는 진정이나 보습이나 항염의 역할을 가지는 걸 시카 크림이라고 하고 보통의 사람들이 마케팅에 쓸 때는 센텔라 아시아티카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지만 다른 성분도 들어갈 수 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EGF라든가 뭐 여러 가지 성분들 그 정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려고 이 질문을 한 거고 근데 왜 답에다가 이렇게 해놨어? 시중에 많은 시카 화장품 중에서 센텔라 아시아티카라는 식물이 그대로 들어간 건 거의 없다고 하던데 식물이 화장품에 어떻게 들어가? 식물 자체가 병풀 성분이 화장품에 어떻게 들어갈 것 같아? 추출 어떻게 추출? 물에 추출 그럼 모든 병풀 추출은 다 똑같겠네 그러면? 물 100리터에 1g의 병풀이 들어갔는지 물 100리터에 10g의 병풀이 들어갔는지 농도가 다르겠지. 그리고 어떻게 추출했느냐에 따라서 센텔라 아시아티카에 있는 유효 성분이 잘 흘러나왔는지 다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추출 공법도 다를 거고 그 다음 추출을 한 농도도 다를 거고 다 다르기 때문에 효능도 물론 다르지. 그러다 보니까 이 병풀의 추출물이 좋은 거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유효 물질이 네 가지가 들어가 줘야 돼. 그 네 가지가 다 많이 알고 있는 아시아틱 애시드, 마데카식 애시드, 아시아틱 코사이드, 마데카소사이드가 들어가면 병풀 안에 있는 유효 물질이 다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하거든. 그래서 어떤 성분들을 보면 전 성분표에 보면 위에가 맨 처음에 병풀 추출물이라고 되어 있어. 근데 또 뒤에 보면은 이 성분들이 또 아시아틱 애시드나 마데카소사이드나 뭐 이런 거 들어가 있어. 무슨 얘기? 그거 보고 뭔지 궁금해.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야. 원래는 병풀 추출물 안에 이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어떤 것들은 들어있을 수 있고 어떤 것도 안 들어있을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똑같아.
어떤 토양에서 어떤 햇빛을 받아서 어떻게 자라냐에 따라서 거기 안에 유효 성분이 많이 포진될 수도 있는 거고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병골 추출물을 쓰는 거는 진정을 하기 위해 쓰는 거잖아. 그럼 일단은 병골 추출물 전체를 썼는데 혹시라도 또 더 진정을 하기 위해서 더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유효 물질, 흔히 얘기하는 지표 물질 더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병골 추출물도 쓰고, 또 그렇지. 병골 추출물 안에서 유효한 기능을 하는 나와 있는 지표 물질 네 가지를 또 넣는 거지. 그럼 더 그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질문이 또 왜 일부 성분을 쓰나요? 센텔라 아시아티카를 다 넣으면 더 주는 거 아니나요? 이게 무슨 얘기야? 시카 크림 안에 보면 화장품들이 그 성분만 들어가 있는 경우는 사실 많이 없잖아요. 선크림이나 뭐 그런 뭐 크림이나 화장품이나 이런 게 일단 화장품은 기본은 물과 기름을 혼합해서 만든 거야. 근데 물론 물로만 쓸 수 있지. 물로만 하는 건 토너 같은 경우. 아예 점성도 없고 물로만 쓸 수 있는 거 토너 같은 경우는 요거 하나만 추출해서 쓸 수도 있겠지.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유분막을 형성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못하겠지. 그러면 물 토너만 바르는 역할이다 보니까 좀 건조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부족할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토너 아닌 로션이나 에멀전이나 아니면 크림 같은 다른 제형 타입을 바르게 되는 거거든. 그 제형 타입을 바르는 이유는 피부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증발 못하게, 밖에 있는 수분이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을 형성하기 위해서 바르는 것들이야. 근데 그런 제형을 만들려면 물과 기름이 필요하고 물과 기름 섞이지 않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네를 섞게 하는 계면활성제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사용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점진제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물질들이 들어가고, 그래서 혼합돼야지만 화장품이 되는 거지. 그 얘 하나만 넣은 거를 만들 수는 있어요? 만들 수는 있지. 팔기도 해요? 팔기도 하지. 그럼 하나만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랑 거기 장점이 일단은 우리가 뭐 화학 성분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포비아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로부터 이렇게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일 물질을 썼다, 하나의 추출물만 썼다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판매하는 사람들도 많지. 유행이라고 유행이 한참 유행이지. 근데 생각해볼 게 추출을 하려고 하다 보면 화학 성분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 화학 공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고, 물론 다른 여타의 화장품보다는 좀 덜 들어갔겠지만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근데 그렇다고 화학 성분이 나쁘냐? 그렇진 않아. 그 막 자료 찾아보면 건색 추출물의 성분을 너무 과하게 쓰면 알러지라든가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 어떤 거? 내가 봤을 때 그렇게 과하게 못 넣어. 원래 워낙 비싸서. 병풀 추출물 자체가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병풀 추출물 같은 경우는 사실 과하게 이렇게 자극될 정도의 성분으로 추출이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들어간 유효 물질 아까 얘기했던 네 가지 성분도 그렇게 알러지 날 정도로 많이 넣을 수는 없지. 비싸, 워낙 비싸. 마데카솔은 연고잖아, 말 그대로. 연고다 보니까 의약품이지. 의약품이라고 하는 거는 화장품과 구분되는 게 어떠한 치료 목적으로 일정한 기간까지만 바르는 게 의약품이야. 단기간만 쓸 수 있어요? 단기간만. 2주 정도를 쓴다고 보고 매일매일 발랐을 때 2주 이상 바르게 되면 일단 피부가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지. 의약품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문제가 있는 부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일정한 양을 일정 기간 내에 바르고 끝내야 되는 게 의약품인 거고, 화장품은 내가 매일매일 사용해도 어떤 트러블이 없고 문제가 생기지 않게 쭉 쓸 수 있는 게 화장품인 거야. 다시 얘기해서 의약품은 유효한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효능이 굉장히 커. 단, 효능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만 써야 되는 거지. 과하게 되면 오히려 피부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 다시 얘기해서 화장품은 효능이 약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매일매일 쓸 수 있다는 얘기지. 의약품에 비해. 꾸준히 써야 된다는 얘기지. 비싼 거? 나는 그래, 기준이. 일단 비싼 거, 그다음 또 하나는 한국 피부 과학 연구원에서 인상 받은 거. 인상 받은 거에서 효과가 좋다라고 되어 있는 거. 어쨌든 화장품을 가지고 효능 평가를 해서 유효한 평가가 나오면 그거는 신뢰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 대신 먼저 검사를 그렇지. 해준 거네요. 보통 이제 화장품을 개발하고 만들고 런칭하기 전에 임상 평가를 받잖아. 그래서 그걸 광고 마케팅으로 쓰는 거니까 입증된 걸 쓰면 되지.
근데 비싼 이유가 브랜드 값도 있는 거고 성분이 좋은 걸 쓰거나 그 퍼센티지가 좀 많이 들어가면 비싸지는 그 딱 그렇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화장품을 만들 때 보면 원료가 들어가잖아. 그럼 병풀 추출물도 똑같아. 어떤 병풀 추출물에는 유효 성분이 잘 들어있는 게 있을 수 있고 어떤 병풀 추출물은 정말 병풀이 헤엄치다 나간 걸 수도 있어. 헤엄치다. 한번 힘이 적고 나가도 병풀 추출물이 되는 거란 말이야.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사에서 까다로운 공정을 거쳐서 추출을 하고 한 원료를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었냐가 난 중요하다고 보거든.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잘해온 브랜드사는 일단 기본적 신뢰를 하게 되는 거잖아, 일반적으로. 그런 일반적인 이론에 맞춰서 본다면 브랜드가 이미 잘 알려져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에다 이왕이면 가격이 조금 더 비싸면 뭔가 더 좋은 걸 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또는 이 제품을 할 때 좋은 것도 넣겠지만 이 제품의 안전성을 위해서 아니면 효능을 위해서 여러 검사를 했겠지. 그럼 그 비용이 다 제품에 녹아나는 거잖아. 내가 그만큼 신뢰하고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성분이 좀 많이 들어간 것부터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 들었는데 뭔가 이게 정확히 농도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는 저희는 모르겠어요. 그치. 농도가 얼마만큼 들어간 거는 본인들의 그거 비밀일 텐데. 그런 부분은 뭐가 더 많다는 찰 수 있는 거. 그치. 일단은 보통은 우리가 화장품 전성분을 볼 때 뒤 보잖아. 그 맨 앞에 있는 것들이 많이 좋아하는 순서로 점점 뒤로 나가거든. 근데 나는 기준을 볼 때 중간에 핵산 다이올을 많이 봐. 핵산 다이올이 뭐 보습제 또는 방부제로 지금 많이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방부 역할을 할 정도로 많이 쓰려면 최소한 10% 이상을 써야 돼. 근데 가격이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못 쓰거든. 그럼 핵산 다이올보다 앞에 있는 애들은 걔보다 좀 많겠지. 근데 핵산 다이올보다 뒤에 적혀 있는 애들은 그것보다 성분이 작겠지. 그럼 1% 미만이라는 얘기지. 아, 이걸 기준으로 보는 게. 근데 그게 어느 팁이 되겠네요? 나는 볼 때 그렇게 봐. 얘가 어쨌든 2%니까 최대. 최대는 아니고 2% 이상은 잘 안 쓴다고 생각해. 가격이 나가니까. 끝적으로 2% 정도 쓰니까. 1-2% 정도밖에 안 쓰거든. 뒤에 있으면 그거보다는 작을 거라고 보는 거지. 그렇게 예상을 그냥. 예상을 그렇게 하는 거고. 아니면 또 식약처 고시 원료로 알려져 있는 뭐 나이아신아마이드나 알부틴이나 뭐 이런 유효성 물질들 있거든. 레티놀이나 이런 것들보다 앞에 있는 뒤에 있는지도 보지. 그거는 기능성 화장품이 될 때 몇 퍼센트까지 쓰라고 나와 있거든. 그 퍼센트 내외를 앞뒤로 보는 거지. 좀 기준이 되는 그런 성분들 기준으로 앞뒤를 봐. 그치. 더 궁금한 거. 안티에이징 효과도 있다고 하는데 그 진짜요? 시카 성분 들어가 있는 성분 중에 안티에이징 효과가 있어. 내 박사학위 논문이야. 찾아봐. 아 농담 아니 진짜. 바탕으로 해서 다시 수정하면 될 것 같아요.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엽죠?